엉덩이 우리가... 한가운데라고 했을 때 어디가 떠올라? 아, 제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체가 이게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뜨거운 물 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슬슬 녹아내리는 거잖아. 말씀해주세요. 스파워터 넣었어. 물을 안 넣으면 자, 평생 공부했을 것 같고 항상 1등만 했을 것 같은 서울대생들의 다양한 이야기 샤세계 밤 아니 샤세계 낮 MC 제제 제트입니다. 제가 그 또 장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유민우님 또 MC를 하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MC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와주세요. 와. 서울대 재학생분들과 이제 졸업생분들의 깊은 주제로 좀 다양한 생각을 들어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가벼운 얘기인데도 중요한 이제 어떤 논쟁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화두가 됐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엉덩이는 과연 한 개일까? 이제 두 개일까입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엉덩이 리듬 쓰기 한번 왔어. 그러니까 두 개로 써야 돼, 한 개로 써야 돼. 아, 정해지만 해주시면 돼. 그렇죠. 아, 그게 아니라 일단 그러면 두 개 두 개 한 개 공훈이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거 한쪽만 있으면은 그 엉덩이라고 볼 순 없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한쪽 엉덩이 거지. 한쪽 엉덩이? 그치, 이건 한쪽 엉덩이 거지. 생각해봐, 언니 팔 몇 개야? 팔 두 개. 아, 다리 몇 개야? 들어봐. 그 봐, 찹쌀떡이 있어. 찹쌀떡을 이렇게 찌그러뜨렸어. 이렇게 가운데 눌렀어. 그 엉덩이 모양이 됐지. 찹쌀떡 한 개잖아. 근데 찹쌀떡은 모양이 아니잖아. 잘못된 유비침이다. 맞아. 나 의견이 있어. 그 원래 의자에 앉아있다가 엉덩이 한쪽을 뗐어? 그럼 엉덩이는 아직 붙어있는 거잖아. 어, 한쪽을 뗐다. 그렇지. 한쪽을 뗐다가 이미. 근데 한 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 몸에 두 개 이상 있는 신체 부위를 하나 얘기해볼래? 팔. 다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왼쪽 엉덩이, 오른쪽 왼쪽 엉덩이랑 명칭은 없어. 아니야. 이게 엉덩이를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는 자주 쓰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지. 엉덩이 우리가... 한가운데라고 했을 때 어디가 떠올라? 제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봐봐, 팔 왼팔 오른팔이 한가운데 어디야? 명치 이렇게 바로 말했어. 쇄골은 근데 아니, 우리 발생 기원을 생각해봐. 몸이 이렇게 있었고 팔은 이쪽에서 나고 이쪽에서 또 따로 났잖아. 근데 엉덩이는 이쪽에서 한쪽 나오고 이쪽에서 한쪽 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다음에 그게 골이 들어간 거잖아. 의대생이가 맞아. 나도 모르지. 팔은 자, 이제 전공 영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 골반에 한 개. 골반이 한 개, 엉덩이도 자연스레. 그치, 자연스레 한 개잖아. 그냥 세트 같은 느낌이 있어. 그치. 근데 팔도 그럼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아, 팔? 아니지, 팔은 온통이라는 게 있는 채로 연결되어 있잖아. 맞아. 근데 나는 어디서 혹했냐면 골반이 하나다라는 얘기 듣자고 생각했어. 한 개네. 그러니까 내가 한 개라고 지금. 엉덩이는 하나인 걸로. 아, 네. 한 개는 한 가지 엉덩이로 결론 났으니까 엉덩이를. 엉덩이 한 개 놓고. 아니, 아까 두 개나 놓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바퀴가 많을까 무늬가 많을까. 나 평생 메고 있던 주제. 내가 매주 물어보잖아. 바퀴의 그런 범위를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퀴벌레도. 누가 바퀴벌레도 바퀴. 네절. 사회적으로. 손이바퀴 나오면 아니, 그런 거 빼고 그냥 우리가 리터럴리하게 생각하는 그냥 바퀴랑 그러니까 문만 생각하면 이동용? 그리고 문은 오픈 엑소스. 이게 어떻게 그거야? 너무 바퀴잖아. 왜? 너무 문 아니야? 나도 바퀴파야. 너무 바퀴야. 근데 나도 바퀴긴 해. 그래? 왜냐면 우리가 문은 하나만 다는 게 많지만 문 하나가 달려있는 거에도 바퀴는 여러 개가 달려있어. 예를 들어서 냉장고만 팔도 봐. 물론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두 개 달려있지만 뭐 밑에 예를 들어 바퀴 달리는 냉장고가 있다. 그럼 바퀴 최소 네 개잖아. 바퀴 안 달리는 냉장고도 있죠. 있지, 그러니까. 있지만. 그치, 그치. 건물에 바퀴 안 달렸다.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문이 뭐 500개 있을 수 있는데 잠깐만. 거기 안에 있는 의자들이 뭐 500개. 아니, 저기 의자? 저 의자 봐봐. 바퀴가 있어? 여기 아니면 무슨 바퀴 달리는 의자 한 개도 없어. 여기 바퀴 달린 의자가 없어. TV 바퀴 봐봐. 자. 저기 네 개 있지. 세상에 건물이 몇 개인데 거기 안에 바퀴 달린 의자가 수만 개가 있어. 근데 아니, 건물이 하나 올라가면 창문이 몇 개야? 그 안에 문이 몇 개야? 그치, 창문이 500개잖아? 그럼 의자가 500개. 근데 의자 하나당 바퀴가 4개씩 있어. 취직하실 거잖아요? 사무실에는 다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를 쓰는데 한 사무실 한 층에 한 50명 근무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바퀴 200개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 자동차 바퀴 개수랑 문 개수 차이가 뭐 두세 개 난다 해도 한 사무실당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근데 모든 건물에서 바퀴 달린 의자를 쓰는 게 아니야. 자취방 생각해봐. 자취방 한 개 창문이 몇 개야? 자취방 사소해. 근데 자취방 사소한 사람이 얼마 많은데. 게다가 그 요즘 의자들은 그 의자에 바퀴가 네 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큰 오산이야. 요즘 그 돌아가 막 여덟 개씩 있어 보여. 여기는 고급 의자 써가지고. 그리고 인라인? 하나에 바퀴 다섯 개씩 달려있어. 맞아. 우리나라에 인라인 선수랑 뭐 인라인 타는 그 꼬맹이들이 몇 명인데.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방으로 약간 되죠. 개수를 하면 확실히 바퀴가 더 많을 거 같아. 나도 바퀴가 설득되고 있어. 나스 바퀴야. 그럼 난 바퀴로 바꿀래. 나도 바퀴. 바퀴. 맞아, 역시.
자, 다음 주제는 빨대 구멍이 한 개인가 이제 두 개인가. 애매하죠? 저 사전적 정의 좀 보고 올게요. 구멍의 사전적 정의? 떨어지거나 파낸 자리라는데? 파낸 자리는 좀 애매해지는데. 한 개다. 한 개지. 한 개. 나도 한 개인 거야. 근데 나는 두 개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 뭔데? 왜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중요해, 근데. 일방적으로. 왜냐면 빨대가 구부리는 그게 없는 빨대의 경우에는 한 개라고 설득될 수도 있어. 그거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구부려지는 빨대의 경우에는 분명한 우리가 빨아들이는 곳과 빨려 들어가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 반대로 입구와 출구가 존재하거든? 아니야. 구부러진 거에 대한 건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구랑 출구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멍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 빨대는 위아래 구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 구별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구별이 중요한 거야? 난 구별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근데 구멍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야 돼.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면 경우의 수가 두 개잖아? 그치. 근데 구멍이 하나면 경우의 수가 한 개잖아. 오.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구멍이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지? 그럼 뒤집는 경우의 수 하나 더 생기잖아. 봐봐. 아니지, 상관이 없지 그거는. 어쨌든 아, 상관이 없지 않지. 그러면 그냥 구멍. 터널은 구멍 두 개? 오빠는 그럼 일방향이니까 구멍 하나야, 터널은? 그럼. 터널은 구멍 한 개야? 터널이 구멍 한 개? 아, 터널은 하나지. 아 지금 아니, 잠깐만 이 사람 미니야. 아직 있어. 그 빨대가 다른 경우. 봐봐, 터널이 2차선이 있어. 근데 이 터널은 일방 터널이야. 그럼 이건 구멍이 하나고 한 터널은 한 터널씩 왔다 갔다 하는 구멍 두 개짜리 터널이야? 임의로 정한 거야. 자, 우리 터널 구멍 두 개인 곳에서 만나자. 일방인지 쌍방인지 중요해지. 와, 그런 느낌. 그냥 터널은 원래 이렇게 방향 구분이 없는 거를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임의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빨대는 왜 빨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 자체가 이게 먹을 거라고. 터널 우리가 일방 터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약에 바꿔. 빨대도 바꿀 수 있어. 빨대 바꿀 수 없다고. 누구 마음대로? 일단 난 모르겠어. 슬슬 지금 너무 헷갈려. 내가 한 개 조정해도 두 개 모르겠지.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과 함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예시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내 논거가 지금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건 부서졌거든. 이거는 한국형의 멀티버스. 아까 터널에서부터 확실히 부서졌어. 아니야,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아마 댓글에서 나타나. 오케이, 결론의 멀티버스로. 네. 모르겠다. 네 번째.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으면 돼요. 지금 한 3시간 전에 끓여먹고 하면 나도 스프 먼저 넣긴 했어. 국물이야. 스프지, 스프. 나 어제 라면 새벽에 두 개 끓였어. 근데 라면의 본질이 왜 스프를 먼저 넣는 건지 알아? 그거 알아. 끓는 전에. 끓는 전에. 그 어시기까지 봤어. 그런 것도 있지만 컵라면 같은 거 보면 조리 레시피에 다 일단 스프 넣고 물 부으라 그래. 근데 면은 들어가 있잖아. 맞네. 와우. 그러면 그렇네. 결론이 나버렸어 여기서. 동시에야. 아니야. 동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근데 동시는 없어 세상에. 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면이야, 스프야?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면을 먼저 넣어. 어, 나도. 응? 면을 넣어서 끓는 걸 잠재운다는 스프를 넣어야 돼. 면이랑 스프 아니야? 지금 면이랑 스프 아니야? 면이랑 스프지, 바보야. 주세요. 스프 먼저 넣어. 물을 안 넣으면 뭐 건면 이렇게 볶음면을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구식으로 가면은 라면을 끓이냐? 아니면 라면 땅을 만들어 놓으냐? 이거에 스프 먼저지. 스프 먼저. 풀 먼저 넣어야 상이 뭐냐면 이제 면에 묻어. 어, 난 그게 좋아서 면을 먼저 넣는데. 어. 네? 스프 그러니까 스프 위에 면에 눌는 게 좋아서. 근데 난 막 스프 먼저 넣으면 그 뭔가 그 물은 진짜 완전한 그 잘 섞인 라면 국물이 돼 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라면을 딱 넣으면 진짜 그냥 라면이 그냥 완벽한 거의 우리가 사우나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눕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뜨거운 물 딱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가서 이렇게 딱 슬슬 녹아내리는 거잖아. 근데 그건 여러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 나 혼자 입욕제를 쓸 때는? 아니 들어가 놓고 이거 푸는 입욕제를 먼저 넣고 들어가지. 입욕제를 먼저 넣어야 동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인스타충이 답변. 그러니까 너 말은 그 인스타충은 이제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고 인스타 안 하는 사람들 명부터 먼저 넣어야 돼.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런 본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본질 나왔어 또. 본질. 아 근데 취향 차이죠 이거. 그쵸. 취향 차이죠 사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불안은 아니겠지. 알아서. 알아서.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연애에 관한 주제인데 이제 내 애인이 나 머릿속에 환생연애 BGM 우리 29살이네 이제 겨울이야. 그럼 막 1년에 6명도 막 다 헌팅포 찾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 1년에 6명인데 진짜 둘 다 동안 사랑했어. 1년 동안 연애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1년 동안 6명은 잘못이라고.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방금 한승민 이별 당하고 왔어. 가문이